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PPL 없이, 금전 지원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셀렉을 해서 브랜드 요청을 들어서 진행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요즘 이제 슬슬 반바지가 땡기는 날씨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보이는 버뮤다 쇼츠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뭔가 선뜻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도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버뮤다 팬츠가 뭔지 먼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버뮤다 쇼츠의 기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막지대인 버뮤다 지역에서 영국 군인들이 바지를 이렇게 잘라서 입는 데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50년대 중반에는 이게 미국으로 넘어와서 아이비리거들, 뱅커들, 비즈니스 수트로 이용돼서 뭔가 스마트하고 프레피한 감성을 뿜뿜 내뿜었습니다. 버뮤다 팬츠는 런웨이에서도 생각보다 조금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식후 FW부터 보여졌는데 생각보다 한국에는 트렌드화 되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자키미스의 버뮤다 팬츠 활용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늘하늘한 오버한 셔츠나 블레이저랑 매칭을 해주니까 냠냠 굿! 자키미스에서 뭔가 캐주얼한 느낌이었다면 보스에서는 좀 더 프레피하고 깔끔 단정한 버뮤다 팬츠가 보여져서 저는 이것도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다양한 느낌의 버뮤다 쇼츠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은 다양한 느낌의 버뮤다 쇼츠를 준비했으니까 실루엣이나 기장감 이런 거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밀로 제품인데요. 깔끔, 미니멀, 단정, 입문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원턱이 잡힌 스타일로 아직 뭔가 너무 어벙벙한 거는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은 제 기준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핏감과 기장감이더라고요. 입었을 때 실루엣이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는 게 저는 매력적이었어요. 소재는 찰랑찰랑거리는 시원한 원단감으로 여러분께서 여름까지 허벅지 땀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미니멀한 제품이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미니멀한 느낌으로 입으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입문 추천템이니만큼 가볍게 흰 티셔츠, 스니커즈, 뭐 모자 이런 거 써주면 맛있다! 블랙 컬러 말고도 브라운 컬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깔끔 단정 미니멀 제품은 노클 제품이에요. 블랙 버뮤다 팬츠 말고 이 제품, 이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미니멀이라고 말할 때 투턱이 잡혀있지만 엄청 과하고 부한 실루엣이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찰랑거리는 얇은 슬랙스 재질로 여러분들께서 편히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라이트 그레이 컬러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살짝의 베이지기가 돌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여름이니만큼 라이트한 컬러감 위에 좀 라이트한 컬러를 얹어서 시원한 느낌 연출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셔츠에다가 그냥 셔츠 하나 툭 건져지고 막 샌들 쓰레빠 끌면 그렇다고요. 하지만 이런 브라이트한 컬러가 부담스럽다면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부터 허리 쪽에 감성을 좀 넣은 버뮤다 쇼츠예요. 벨티드 쇼츠인데요. 손턱 디테일에 아까 말씀드린 벨트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벨트가 싫다 하시면 그냥 벨트 빼버리시면 됩니다. 원단감은 얇고 찰랑거리는 슬랙스 원단감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고른 데는 컬러감이 좀 한몫을 했어요. 베이지 컬러라고 돼 있는데 카키색. 이게 오묘한 컬러톤이라서 여러분들의 브라운 계열 옷장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벨트 디테일이 있는 만큼 크림 컬러에 니트 반팔과 매칭을 해주시면 뭔가 프레피한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라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요번에도 허리에 감성이 있는데 좀 다른 감성으로 유제 제품인데요. 양쪽 허리에 비조 디테일이 들어간 거예요. 요게 허리 사이즈 조절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너입을 했을 때 포인트가 되거든요. 원단감에 에어로 실버가 사용됐는데 요게 음이온을 사용한 향금 기능성 폴리예요. 그래서 얇고 살짝의 바삭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표현드리고 싶네요. 건조한 느낌? 원턱 디테일이 들어갔고 밑단이 롤업되어 있는 디테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적으로 살짝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있는 만큼 이 제품을 올블랙으로 심플하게 입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티셔츠에다가 니트베스트 레이어링 해주고 그렇게 해서 프레피한 맛을 더 극대화시키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제 취향이니까. 그리고 블랙 컬러가 지겹다 하신다면 그레이 컬러감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원단감을 좀 바꿔볼 건데요. 소신 제품입니다. 나일론 코튼 소재인데 나일론 섬유량이 좀 더 높아서 바삭거리는 나일론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소재감이었어요. 투턱 디테일에다가 이 제품이 통이 좀 넓고 총장도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난 제대로 버뮤다야 총장 길고 이런 거 느끼고 싶어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이뻐가지고 제가 냉큼 받자마자 입고 사진도 찍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통이 넓으니까 내 허벅지에 자유래! 프리덤! 소재감이 색다른 거 말고는 굉장히 심플한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헛담러들을 위한 전투용 바지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널널한 반팔 셔츠나 티셔츠에다가 그냥 요거 탁 하고 끝! 소신 제품은 컬러가 두 개 더 나오니까요.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 컬러 예쁘더라고요. 스토커즈. 자, 다음 제품은 에스콰이 제품이에요. 이전 제품과 동일하게 코튼 나일론 소재인데 코튼 섬유량이 좀 더 높아서 만졌을 때 코튼 원단감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슬랙스 원단감의 버뮤다 쇼츠는 미니멀하게 입을 때 좋지만 이렇게 면이 느껴지고 나일론이 느껴지면 뭔가 캐주얼한 무드 연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제품은 확실히 좀 어벙벙하게 와이드하게 연출을 하고 싶었고 안쪽에 허리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 업을 과감하게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베이지 컬러 쇼츠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클래식한 맛이 나고 이게 요즘 시티보이 감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베이지 말고 아더 컬러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 시티보이 맛 빅 셔츠 뚱뚱. 스토커즈. 자, 마지막 제품은 노매뉴얼 제품입니다. 확실하게 긴 기장감의 버뮤다 셔츠를 찾고 있다? 그럼 이 제품이에요. 원단감은 면 느낌이 나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투턱 팬츠로 무릎 밑으로 오는 기장감이 힙한 것 같으면서도 패셔너블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첫 시도는 어렵겠지만 이거 진짜 유니크한 아이템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살짝 스포티한 무드, 뭐 조던 덩크 있으시다면 이거랑 찰떡일 것 같은 느낌? 긴 기장감의 팬츠는 다리 길이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상의도 길게 그냥 천은 내 몸을 감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그게 감성지거든요. 여기 내 허리, 뭐 여기 내 다리 이러실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버뮤다 쇼츠를 입을 거 그냥 나 확 한번 가버리고 싶어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컬러 말고 베이지 컬러도 있으니까 활용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많은 브랜드들이 선보인 버뮤다 쇼츠들을 제 취향에 맞춰서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버뮤다 쇼츠가 엄청 어려운 제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이만큼만 들었어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대량 리뷰이니만큼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할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점점 더 시원해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